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드디어 2022년이 됐습니다. 새해가 밝았어요. 제가 이제 29에서 30살이 됐는데 뭔가 기분이 막 엄청 좋지도 않지만 또 그렇다고 엄청 나쁘지도 않고 그냥 되게 요상한 기분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이제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은 결혼 생각도 진짜 많이 하시고 이제 결혼 준비도 많이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저 사실 그런 생각 자체가 거의 약간 먼 나라 얘기같이 아직 느껴져가지고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철이 안 든 느낌이랄까? 그래서 나 이래도 괜찮은 걸까? 이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서른 살 되면서 느끼는 거는 나 니삭스 아직 신어도 될까? 막 이런 느낌? 아직 계속 신고 싶긴 한다만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연초라서 그런지.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제가 작년에 되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좀 자부할 수 있는 한 해였거든요. 그래서 올해에 좀 신년 맞이로 저를 위한 선물을 하나 샀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언박싱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제가 이맘때 그거를 썼어요. 그 다이어리에 버킷리스트 작성을 했었거든요. 그 2021년도 버킷리스트 그거를 얼마큼이나 실행했을까 그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짜잔! 이렇게 저를 위한 선물을 샀어요. 이거 이제 텐바이텐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 신청을 하니까 이렇게 예쁘게 포장돼서 왔어요. 저 이 정도 퀄리티일 줄 몰랐는데 너무 귀여운데요? 여기 이제 이렇게 문구를 남겼는데 올 한 해도 수고했어. 저를 위한 또 편지를 남겨줬습니다. 네, 이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요거는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 쿠로미 뭐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 쿠로미 가습기를 샀습니다. 너무 퀄리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. 서른 살인데? 이래도 되는 걸까? 와 미쳤다. 너무 귀엽다. 짜잔. 헐 여러분 퀄리티 미쳤어요 진짜. 너무 귀여운데요? 거진 이거는 사실 가습기를 샀다는 느낌보다 약간 피규어를 샀다 이런 느낌인데 아 저 진짜 쿠로미 피규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진짜 어떡하지? 와 물을 어디로 넣는 거지? 아 이렇게 아이고 머리를 뽑으면 여기 몸통에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고요.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연결을 했어요. 근데 여기 보면 크롬이 여기 목에 이렇게 이런 거 뭐라 그러지? 갈기라 그러나? 하여튼 이런 옷 같은 여기 있는데 이것도 너무 디테일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수리에서 이제 그 증기가 나오거든요. 그리고 코가 전원 버튼이에요. 코를 누르면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옵니다. 그 가습기 이렇게 샀는데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제가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건조하더라고요. 그래서 컴퓨터 옆에다 놓고서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어떡하지? 너무 귀엽다. 그냥 장식품으로 놓고 싶다. 와 진짜 너무 귀엽네요. 정말 저를 위한 선물로 딱이에요. 짜잔! 요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선물 받아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여기다가 작성을 했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꾸준히 영상 올리기. 이거는 굉장히 좀 나름 성공적이었어요. 이거 볼펜 가져와야겠다. 꾸준히 영상 올리기는 이건 성공한 것 같아요. 요거는 체크를 해도 양심적으로 찔리지 않는다. 그리고 3만 구독자 달성하기. 아 맞아요 이것도 그렇게 됐었죠. 제가 사실 거의 한 10월 이쯤까지만 해도 되게 한참 멀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올해는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다 그냥 이렇게 약간 체념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갑자기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작년 안에 또 이렇게 3만 구독자 달성하게 돼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. 하여튼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봤고 그리고 3번 힙업 탄력있는 몸 만들기. 이거는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체크할 순 없어요.
근데 유지 어터로서 유지는 되게 잘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족할 만한 그런 탄력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. 왜냐면 좀 근육을 좀 더 붙이고 싶었는데 운동을 사실 후반에 좀 거의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4번 예쁜 증명사진관 가서 증명사진 남기기. 아 이것도 못했어요. 이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못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했네요. 증명사진 하나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 다 내년에는 꼭 한번 남겨보는 걸로.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또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좀 좋아하는 컨셉의 패키지로 이렇게 뜬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인 화보 같은 스냅사진 그런 걸 한번 찍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영상으로 꼭 가지고 올게요. 5번 책 15권 읽기. 아 진짜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한 권 정도는 읽은 것 같고 두 권까지는 못 읽은 것 같아요. 6번 목 어깨 라인 만들기.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저 진짜 한층 더 지금 뭔가 지금 인간 거북이로 점점 진화하고 있거든요. 이게 컴퓨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거북목이. 하여튼 요것도 패스트. 다음 7번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 1,000만 원 모으기. 정말 예전에는 조금 좀 여유롭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조금은 넉넉해졌다 이런 느낌인데 안타깝게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 1,000만 원은 아직 없습니다. 슬프네. 자 8번 롤토체스 플래티넘 찍기. 너무 슬프다. 이게 뭐야 지금 신년 맞이로 기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. 하여튼 플래티넘은 근데 진짜 거의 문 앞 턱까지 갔었는데 솔직히 이거 누가 믿어주겠어. 실제로 보여주지 않는 이상 하여튼 저 골드 원까지 찍었는데 그럼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단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어요. 뭐 언젠간 되면 되는 거고. 그리고 9번 롱보드 좀 더 자연스럽게 타기. 어떡하지? 굉장히 혼란스럽다. 괜히 봤어. 이제 롱보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나는 어차피 기술을 그렇게 내가 잘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으니까 주행을 좀 더 잘하자. 그래서 주행을 좀 더 자연스럽게. 하지만 체크는 할 수 없다. 그리고 10번 디즈니랜드 가기. 디즈니랜드는 사실 진짜 아직 무리가 있죠. 상황적으로 막 괜찮아졌다고 딱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.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패스. 그리고 다이어리 한 권 완성하기. 제가 사실 다이어리 좀 쓰긴 썼거든요. 이 다이어리를 완성한다 약간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일기도 쓰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땜빵용으로 그림도 막 그리고 제가 세볼게요.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하나 열둘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. 오 그래도 꽤 많이 썼네. 근데 사실 제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방학 숙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도 그동안 썼던 일기장 중에는 제일 많이 썼어요 진짜.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해주렵니다. 나름 마음에 들었네.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게 일기장은 쓰는 사람마다 그 유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. 저는 사실 엄청난 감정 풀이용이어가지고 좀 일기장에는 거의 화나는 날 엄청 인상 깊었던 날 막 이런 게 좀 많이 적혀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 거의 분노의 일기장이에요. 하여튼 그리고 다음 12번 나만의 피규어 만들어 보기. 아 나만의 피규어 만들어 보기? 아 나만의 피규어는 못 만들었지 솔직히. 근데 이제 올해는 사실 그런 건 좀 많이 했었어요. 그 클레이로 뭐 이렇게 유령 인센스 홀더 만드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고 하여튼 뭐를 진짜 마음에 많이 만들었었어가지고 나름 만족스러웠다. 뭔가 미술 활동을 했다. 이런 느낌이라서. 13번 그림 작업 15개 완성하기. 와 그림은 진짜 손도 못 댔네요 솔직히. 아 이거는 좀 더 분발을 해야겠어. 그 다음에 14번 영화 같은 피크닉 가기. 도시락도 싸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이거는 했어요. 이건 했는데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고 근데 아쉽게도 제가 그때 영상을 원래는 남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영상을 못 남겨가지고 이거는 근데 하여튼 했으니까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15번 나만의 작업실 가지기. 나만의 작업실? 아, 아직은 아쉽죠. 나만의 작업실은 아직은 아쉬운데 근데 이제 좀 약간 제가 항상 촬영하는 그
공간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만족스럽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기 딱 적합하게.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만족이긴 한데 하여튼 체크는 안 할게요. 해서 제가 이제 2021년 버킷리스트 15개 중에 4개면 나쁘지 않다 솔직히. 한 개도 없는 것보다 100번 낫지 진짜. 뭔가 만족스럽게 진짜 자랑스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도 언박싱 해보고 다이어리도 한번 체크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작년을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2022년 또 새로 맞이할 준비가 됐고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 또 이제 되게 고생 많으셨고 이제 올 한 해도 또 열심히 즐거운 일 가득하게 만들어 봅시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이제 올해에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또 재밌는 영상들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자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